드디어 오늘 제주도로 갑니다. 지금 제주도 가려고 공항 가려고 나와 있는데 택시가 안 오네요. 택시 불렀는데 사실은 오토바이 있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김포공항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되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오토바이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가면 대략 몇 분 걸리죠? 이쪽도 뭐 먹거리촌인가 본데? 네. 여기에 밥집 그런 고기랑 갈치 전문점들이 있나? 뭐 드실래요? 소주 약간 포 그런 느낌이 없다잉. 그냥 이거 완전 맥주 위주로. 선생님, 오랜만에 어른분이랑 오면 할 수 있어요. 요 잔은 약간 이게 어때요? 더워가지고 약간 시원하게 맨날 쉬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다. 그거? 큰 배는 멀미 안 해. 너울을 안 타잖아. 아니 근데 그거에도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무박 2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멀미하는 사람들이 있어. 겁나 못 맨다. 원래 그렇게까지 내가 피곤하게 하라는 게 아니야. 아니 근데 이게 큰 덩어리 기준인데 오르막 그 중간길 넘을 때 오르막 엄청 심하지. 그런 거를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냐. 진짜 한 3kg 남아있었어. 3kg. 넘어가시오. 다이소를 먼저 들렸다고 볼까? 그래서 이거 볼까? 내일은 해.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마. 돼지 껍데기 보고. 네, 좋아요. 아니, 그니까 내일 아침에 뭐 바로 마실 때 막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, 이제 9시쯤에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일을 하면은 잘못하면 두 번이 되니까 정리부터 하면. 그거 하고, 충전 다 된 거는 이제 싹 해갖고, 그것도 같이 정리하면 되지. 끝나자마자 그 충전, 그니까 내일 일어나서 그 충전 해놓은 거 그냥 다 갖고 내려가요. 세포시도 좋아하는데 그 뼈가 약간 다른 느낌이야. 억세. 오늘 자리가 좀 억세. 뼈가
타코시랑 맛있는 거야. 그리고 원래 노래보다 나는 자리도 이렇게 첫단지 딱 썰어가지고 초장에 이렇게 딱 찍으면 맛있어. 아 근데 짐 푸는 의미가 뭔지 알아? 캐리어 까고 짐 까고 끝. 그래도 필요한 건 그래놓고 해놓고 빨래감에 이렇게 던져놓는 거야. 내 짐 정도는 그게 끝이야. 나 야 화장품 이제 다 이렇게 정리 다 해놓고 노트 다 세팅해놓고 바로 일과 끝나고 딱 일어나 내가 바로 뭔가 할 수 있게 딱 세팅이 돼 있어. 아니 그날도 고민을 엄청 하시더라고. 남자도 얘기하더라고. 안 신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버리셔도 되고 그러니까 아 그래도 한 번은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갖고 가서 난 신발이 아예 못 쓰는 신발이 아니야. 멀쩡한 신발 두 개 차이 있던 건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막 산 타고 이러거나 혹은 물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그냥 뭐 신고 들어가 막 쓰고 그냥 버릴 생각으로 그냥 냅둔 거야. 상태도 멀쩡해. 에어도 다 살아있어. 근데 아까도 어제도 씻다가 에이씨 버려. 아깝잖아 그냥 버리면. 씻다가 버리면 되지 씻을 수 있는 거는. 쟤도 아까워가지고 누가 들어가도 물에 들어갈 일이 생길 거란 말이야. 저는 그래서 크록스를 갑니다. 어? 그래서 맨발로 들어가면 다치니까 그거 신고 그냥 속도 쓰고 딱 안 빠지면 버리면 되잖아. 그러니까. 난 안 하는데.